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실상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장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뭐 매출은 6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년 대비 보다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12% 그리고 영업이익이 77% 이상 감소를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실적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전 분기보다는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250% 이상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빨리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그 증권사나 그 금융정보 그 업체 등을 통해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봤을 때도 최근에 좀 그 올해부터 그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FM 가이드 쪽에서는 뭐 이 그 영업이익이 기존에 이제 그 추정을 했던 것보다도 2천억 이상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뭐 1조 8천억 예상을 했었고 SK증권 역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의 그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시장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이 되면서 4% 이상 상승을 하다가 결국 좀 일부 좀 낮아지면서 좀 끝났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사실상 영업이익이 6,400억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좀 돌았던 모습이었고요. 2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2조 4천억에 대한 의미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지만 사실 시장 상황도 너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선방한 실적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특히나 영업이익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각각 좀 달랐어요. 컨센서스 자체가. 평균적인 컨센서스는 2조 1천억 원대였던 것 같고 어쨌든 발표된 건 2조 4천억 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잘 나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영업이익이 잘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뭐 신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판매 호조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 그러니까 MX 부분이라고 하는데 MX 부분에 대해서 3조 5천억 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SOC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조 5천억 원 등의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업 부분 역시 전자 실적을 좀 개선을 해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DS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DS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 중에 3조 원대 정도 그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분기 때나 2분기 때 그 디바이스 부분,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는 4조 원대 이상 수준의 적자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봤을 때는 확정 실적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서는 좀 전망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그 DS 부분에 대한 좀 감산에 대한 효과가 좀 일부 나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모멘텀을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8월에 북미 업체로부터 HBM3에 대한 패키징 그 최종 품질 승인에 대해서 동시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지금 HBM3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장을 정확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나와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HBM3에 따른 뭐 수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자리가 결국은 컨퍼런스 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뭐 진행하는 시기든 수치가 찍히는 시기든 내용이 나와준다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 새로운 뭐 앞으로에 대한 사업을 열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재고 감소가 얼만큼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웨이퍼 투입량이 지난 말보다 DRAM은 한 30%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좀 줄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뭐 HBM3가 뭐 본격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날은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과 함께 감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반도체 뭐 업황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건데 재고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재고가 감소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말에는 굉장히 좀 동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뭐 재고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사실 그 영업이익을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그 낸드 플래시든 디램의 가격이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디램이든 그 감산의 효과들을 봤을 때도 디램에 대해서 가격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유효가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지난 산자부 그 지난달 그 9월 수출 동향에서 산자부에서 발표한 9월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이 일부 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3분기 그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액이 86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1분기 때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달러 정도 됐었고 2분기 때 한 7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86억 달러 정도 됐다는 것은 굉장히 회복세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년도 9월 당시 때 그 115억 달러 정도였던 그 수출액보다는 일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지난해 10월 이후로부터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계속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감산에 대한 얘기가 그 재고 감소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율도 올해 1분기보다는 1분기까지 낸드가 20%에서 디램은 12.9%였습니다. 근데 3분기 현재 낸드는 -7% 정도 되고요. 디램은 -7.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그 반도체 공급 초과율도 점차적으로 지금 하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초과 공급 이후에 이제 한 4분기 정도 지금 진입 후에는 -10% 정도 된다 하면은 결국은 그 초과 공급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서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등 간에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결국은 다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재고 공급 초과율이 줄어든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대해 허가 절차나 이제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좀 결정이 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의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알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투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시점도 괜찮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계속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될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 3분기 그죠.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2분기 때 그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35억 달러의 이제 매출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그 컨센서스보다도 또 높았거든요. 높았고, 최근에 이제 2024년 그 생산분까지 엔비디아에도 좀 예약 좀 일부 그 물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BM 그 H100에 따른 50만 대에서 내년에는 한 1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계속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 국내 증시에 이슈가 돼서 반도체에 대해 그 좀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더 입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M분기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역시 한 160억 달러 정도 그 매출을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뭐 감산 효과든 업황 개선 그 기대감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메모리 감산 효과도 있고 효과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DDR5나 HBM3 쪽으로도 지금 고성능 제품으로 굉장히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D램이든 NAND든 감산은 하겠지만 증산을 할 계획은 없을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이러한 수요들이, 이러한 그 제품들이 고성능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산에 대한 효과, 감소에 대한 효과 일부 이제는 좀 이게 변화가 되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는 뭐 감산에 대한 효과들이 일부는 좀 그 소멸될 수 있는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DS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뭐 아마도 내년 정도는 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 반도체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느 정도 일부 상단 구간을 좀 터치를 했다 하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계속 좀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좀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팔고가 되려면 사실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해 주셨는데 뭐 매출 자체는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에는 가이던스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가이던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좀 이슈가 몇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수치를 통해서 거의 이제 컨센서스를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만 좀 잘 상승을 하고 그 부분에서 안착만 한다 하면은 만약에 뭐 컨센서스보다 일부 하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일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재차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HBM 쪽으로나 그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게 성장성인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컨센서스 하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갈 텐데, 지금 일단 먼저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있을 테고요. 중소형주가 있을 텐데
뭐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요. 뭐 2회단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먼저 보시나요?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HBM3에 따른 수혜가 좀 굉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삼성에서 수치가 찍히는 시점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일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먼저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좀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뭐 7만 전자까지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8만 전자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결국은 저 상단 10%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상황들을 봤을 때 HBM3에 대한 수치가 결국은 컨퍼런스 콜에서 언제 잡히는지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그 기준을 통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할 때 10% 이상 된다 하면은 그때 좀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 또 일부 또 기간이 지났을 때는 또 조용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또 일부 매수를 또 진행을 하시는 방식을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 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건데 저는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올해 그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발행을 했던 EB 그러니까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가격을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교환사채에 대한 물량에 따라 물론 이제 나오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따라 이게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 이상으로는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HBM3에 따른 그 수치가 계속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처럼 나중에는 삼성전자가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어서 삼성전자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좀 질문,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모바일 사업부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전망에 나오는 거에서.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근 모바일 쪽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쪽에 대해 삼성전자가 그 146조 게임 플랫폼 공동 개발 맞춤형 콘텐츠 공급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최근에 이제 열렸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개발자 그 컨퍼런스에서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폰에 대해서 그 게임을 설치를 하지 않고 앱 장터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콘솔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바일에 대해서 삼성 제품을 게임을 하기 위해 사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그 단순히 그냥 핸드폰만 팔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 게임이 단순히 그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그 콘솔 게임 쪽으로 해서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결국은 모바일과 DS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성장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저는 게임주에 대해 그 일부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HBM3도 있지만 모바일 게임 플랫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하나 마이크론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마이크론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동사가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시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은 계속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웨어러블용 반도체, 의료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좀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하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수혜까지 같이 받는다 하면 현 주가가 그렇게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은 매출은 한 1조 가능성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3분기, 4분기 때 각각 한 200억에서 300억 수준 이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HBM3만 삼성전자에서 수치만 찍힌다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